시편 74편 말씀, 시편 74편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 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의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에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74편은 둘로 나눠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시편 74편을 묵상하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이 시편 74편은 아삽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아삽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의 찬양단의 우두머리로 알고 있는데 앞절에 기록한 것을 보면 이것이 언제 일어날 일이냐 하면 다윗 때 일어난 일도 아니고 솔로몬 왕 때 일어난 일도 아닌 거예요. 다윗 때는 성소가 세워지지도 않았을 때예요. 성전이 세워진 건 솔로몬 왕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왕이 세워졌을 때를 본다면 아삽이 살아있을 때죠. 그렇다면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이 솔로몬 왕 때에 불살라지지 않았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열왕기하 25장에 나오는 바로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시드기야 왕 때에 일어난 일이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자체가 완전히 패망되어지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를 말하는 것 같다라는 것.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1절의 말씀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다는 거예요.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어내실 정도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이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 시위대장인 느부사라단이 와서 성소를 불살르고 그 회당을 불살르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용기를 다 가져가고
솔로몬이 지은 노기둥을 다 부셔고 그 노스를 다 걷어서 긁어가지고 다 가져갈 만큼 그래서 완전히 성소가 훼파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아삽이 이러한 글을 왜 노래로 지어서 시를 짓고 이것을 노래하여서 시편에 기록하게 하였느냐라는 게 제 질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아삽이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그에게 알게 하셔서 아니면 보여주셔서 그래서 이것을 썼는가. 그때에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거든요. 솔로몬 때에 부귀영화가 있다가 솔로몬이 다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면서 그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주위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긴 하였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솔로몬 때에 그 나라를 나누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 나라를 나누어서 이스라엘 열 지파와 또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로 나뉘어서 오직 다윗의 자손들에게는 그 유다 지파만을 그 후손이 다스리게끔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라고밖에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걸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와 같이 무너지는 때가 또한 허락되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반복되어지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사도 요한 때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다니엘 때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그것이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볼 때에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상고해야 되겠는가. 1절에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다 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인 거예요. 에스겔 34장 3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초장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초장에서 쉼을 얻는 양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초장에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양식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그들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주로 섬기고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경배하는 것. 다른 그 어떤 누구도 그들의 구원이 될 수 없고 그들을 다스리는 신이 될 수 없고 그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후반부에 이 아삽이 무엇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출애굽을 했고 광야를 통과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된 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그 모든 행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가 다 버리리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다 버리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라는 걸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알지도 못할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그 택함을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교회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장에서 하나님의 양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져서 그를 주로 섬기고 그를 왕으로 섬기고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져 있지 않고 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 족속들이 섬겼던 신을 섬겼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올라오고 있는 육체의 생각을 따라, 왜냐하면 그 육체의 생각은 세상에 불순종하는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으로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길,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일, 이와 같은 것에 나도 같이 속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지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셔서 이제는 죄 없다, 거룩하다, 의롭다함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한 그의 백성이요, 그의 양떼가 되어진 거죠. 그의 양떼가 되어졌으면 하나님이 허락한 땅,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장자가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장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맏아들로 택하신 예수님, 그분이 맏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초장인 것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초장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초장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의 양무리가 되어져서 그를 목자로 모시고 섬기며 그에게 꼴을 먹고 쉼을 얻는 그러한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진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다만 그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섬겨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다른 주인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신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버린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버리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그들의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행하셨는데 그 모든 일을 그들이 자자손손이 알도록 하라고 해서 구어로 그것을 전하기도 하고 노래로 지어서 그들에게 알게 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리키라고 말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인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는지는 구구절절히 노래를 하고 시편을 외우고 있으면서도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 31장 37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나도 그들을 다 버리리라 라는 말씀. 주님이 그들을 다 버리시는 거.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버리리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가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럴 수 없는 이라 그러면서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안 버리신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 시대 때 이스라엘이 다 범죄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워서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갈멜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 혼자만 남았나이다 라고 할 때 숨겨놓은 7천인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숨겨놓은 7천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두었다라는 말, 이 말을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남겨놓았다 그랬을 때 4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남겨놓는 거예요?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신다 이 말이에요. 결단코 하나님은 무너뜨린 것 같으나 하나님을 뜻을 세우는 자를 반드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남은 자로
표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똑같이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로마서 11장 5절에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 주님이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를 해도 거기에 투합하지 않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남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그 가운데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자를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남겨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를 두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남은 자 중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어져서 무너져도 정말 하나님이 모든 양떼를 버린 것 같이 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말하고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할 때라도 성소가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회당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남겨진 그 7천인처럼 우리는 남겨진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 아삽이 한 말이 주께서 옛적부터 얻으시고 라고 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사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팡이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라. 그리고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은 지금 피값을 주고 산 이스라엘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고 그들을 사망에서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종살이에서부터 그를 속량한 것이고 우리는 죄의 종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 기업의 지팡이로 삼으셨다. 그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나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만행의 왕 만주의 주여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내셔서 모든 민족들을 다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통해서 세우신 것을 기억하시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삼으신 것처럼 능력의 지팡이로 삼으셨다는 말은 내게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 회중들이 시온산의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것을 기억하라는 것. 예루살렘 성전을 그 시온산에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권자가 된 것을 기억하라는 것처럼 내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도록 예루살렘을 세우셨어요.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사셨어요. 나도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시온산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어요. 피를 우리의 죄의 값으로 주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회중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죄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마치 버린 자처럼 그래서 마치 무너진 자처럼 되었을 때 아삽의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주여 이와 같이 버려진 자 같고 정말 주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 같이 그래서 내 성전이 무너지고 내가 무너져서 버려진 자 같이 되었지만 주여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겠죠.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죠. 그 말씀을 에베소서 2장 5절로부터 6절에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로부터 6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죽은 자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신 일은 6절의 말씀이에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방백이 되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신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살고 계신 분이 되어야 해요. 이 땅에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회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회중.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 것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육이 있어도 내 영혼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혼적인 부분, 인격적인 부분,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영만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도, 왜냐하면 영혼인 함께 거룩함을 입어야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되어지기 때문에 육은 죽을 때 이 땅에 버리고 가게 됩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육은 썩어질 것이에요. 이 땅에 두고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어요. 영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그 영혼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앉았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셔야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주님의 거룩한 백성, 정말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거.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주로 모시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머리로 모시는 온전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분을 주로 모시는 온전한 그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에베소서 2장 7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자비가, 여러분은 계속해서 받은 은혜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풍성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구원을 얼마만큼 맛본 자가 되어야 그 은혜가 풍성한지 나타내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삽이 3절에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들어 옮겨 놓으소서 라고 말한 거예요. 영구히 파멸된 곳 위에, 여기서 향하여 보다 위에가 더 맞습니다. 파멸된 내 심령,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위에 하나님의 발을 옮겨 놓아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한 것을 이제 다 갚아달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이 성서는 어디를 말하고 있어요? 파괴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심령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심령이 완전히 파괴됐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자가 되어져 있는가 돌아보면 내 주인이 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내 주인이거든.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가 주장되어지고 있고 내 마음이 나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진 거예요. 파괴된 거예요. 누가 짓밟은 거예요? 마귀가 짓밟은 거예요. 마귀가 나를 짓밟아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심령을 더럽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이 무너진 성전인 내 심령에 주님의 발을 얹어 놓으시고 주님이 밟으소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머리가 하늘의 보좌요 발등상이 이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땅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그분이 밟으셔야 돼요. 그분의 능력이 밟아서 꼼짝도 못하게 그분의 권세 아래 놓여야 합니다. 마귀에게 흔들리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 안에서 요동을 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요동을 하고 이런저런 말로 우리를 속삭거려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든 아니면 내 안에서 스스로든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하고 잘못된 결단을 하게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것, 나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될 내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믿는다면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다른 것이 나를 무너뜨리고 회파하고 불살르고 그렇게 하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이 성전이 무너지게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낸 느부사라단 시대장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가 그 성전의 녹기둥과 받침들을 다 깨트려서 또 노바다를 깨트려서 가지고 갔어요. 이것이 열왕기하 2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 성전 안에서 쓰고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가져갔어요. 히스기야 왕 때에 그가 병들어서 있다가 깨어났을 때 그를 위로하는 사람이 바벨론에서 왔었어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다 보여줬어요. 모든 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나는 이런 은혜 받았어, 저런 은혜 받았어 막 자랑을 해놔요. 그러면 그 다음에 꼭 뭐가 찾아오냐면 마귀가 찾아와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 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를 신이 나서 자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다 빼앗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 받은 거 잘 이 안에 빼앗기지 않도록 보존해야 되는 거. 아무에게나 그걸 열면 안 돼요. 바벨론은 어떤 나라예요? 이방 나라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와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훼파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감히 어떻게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상관없어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져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도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징벌하는 그날에 모두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히리라고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말합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 11장 2절에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방인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그와 같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인에게 짓밟혔어요. 바벨론에게만 짓밟힌 게 아니라 그 이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회복이 안 되고 마지막에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무너져 버렸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그 통곡의 벽이라는 서쪽에 있는 벽 하나를 두고 통곡을 매 주마다 거기에 가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무너진 것을 애통히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요한복음 2장 19절로부터
21절에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우리가 다 무너진 자예요.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져서 다 하나님의 죄 아래 놓였어요. 저주 아래 놓였어요. 왜? 그 저주와 그 죄 아래 놓이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 헬라인이나 다 한 하나님 안에서 한 민족이 되게 하시려는 한 구원이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히리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죠. 짓밟히고 있죠. 주님이 42달이라고 정한 그 기간,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42달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서는 이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서 1260일,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게 도대체 뭔가 연구에 연구를 하고 그것이 책으로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다니면서 강의할 때도 저도 숙제를 내느라고 진땀을 빼고 그랬었어요. 그때 이런 걸 좀 알았었으면 좀 더 잘 썼을 텐데, 이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기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 이방인들이 그 성전에 뜰을 짓밟을 수 있게 한다는 거. 뜰은 어디에 의미를 두고 있어요? 우리의 육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표현하고 있고, 교회가 되진 우리를 표현하고 있다면 우리의 육체는 그들이 짓밟을 수밖에 없는 고난 가운데 두신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 성소가 되어지는 그 영혼은 하나님이 결코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 누구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둔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만을 주로 섬기고 경배하며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안에 살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짓밟는 때도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되어야겠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대적들이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소리치고 고함치고 회중 한가운데서 자기들의 승리의 깃발을 표적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시록에도 13장 6절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회방하고 그 이름을 모독하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고 그들이 이긴 승리자처럼 합니다. 음녀라고 말한 이 바벨론이 많은 민족과 방언들과 그 백성들 위에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물 위에 앉았다 할 때 그 물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민족들이라는 거. 그만큼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종교 통합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종교 통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떤 일이 한국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독교 연합회라고 말하는 KCC. 이것이 WCC에 가입을 했고, WCC는 종교 통합을 이루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연합회의 웬만한 교회들은 다 거기에 가입이 돼 있거든요.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의 주로 섬기는 자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에 가면 음녀에 대한 말을 하는데 17장 5절에는 음녀를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바벨론은 땅의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땅의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어미, 자 변질된 교회들이 음녀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계시록 18장 2절의 말씀을 보니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신의 처소예요. 거죽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귀신들이 모였다 이 말이에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와 같이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짓밟고 무너뜨리는 것처럼 교회가 무너지고 결국은 거기에 지배하는 것은 바벨론의 영이 지배하는 것처럼 세상의 영이 지배를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각종 더러운 영이 지배를 하는 교회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와 같이 그들이 그리고는 승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거예요. 5절을 보니까 전에는 사람들이 도끼를 들어서 굵은 삼림을 벨 때 찍음으로 유명해졌다라는 말을 하죠. 그렇게 유명해지는 건 도끼를 가지고 웅장한 나무를 벨 때, 큰 나무를 벨 때 유명해지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을 단번에 쳐부수고 성소를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땅에 내던져서 그것을 더럽혀서 땅에 엎어버린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유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그들을 진멸하자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일은 느부사라단이 와서 행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와 같은 일을 지금 누가 한다는 거야? 바벨론의 영이 하고 있다라는 거야. 음녀의 영이 하고 있다라는 거야.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주, 나의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거예요. 내 심령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잘 모시는 자가 되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까지도 여러분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러면서 오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도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린 곳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심령과 내 가정과 나의 삶의 걸음을 볼 때 나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갔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와서 그 성소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왜 이와 같은 패망을 했고 예루살렘이 왜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느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주로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거기 보면 나를 너무 사랑해. 내 의를 못 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믿음이라는 이름을 걸고 나를 주장해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시고 파악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잠깐 동안 버리신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가타바타 판단하고 내가 내치고 내가 잘라내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은 사랑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도 사랑하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건 상관없이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인 거예요. 나는 사랑해야 될 자인 거예요. 내 자식은 끔찍이 사랑해서 그가 잘못한 모든 것을 다 용납하는데 다른 사람은 하나도 용납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이 온전케 된다 그랬거든요.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거. 바로 그것은 내 의의를 내세우거나 내 판단을 내세워선 절대로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죄에서부터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탓하거나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허물을 사해줬어요. 그냥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그냥 회개하면 다 용서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너는 뭘 그렇게 잘하는 게 있니?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잘못한 게 많아도 누군가 자기를 용납하고 있는 걸 생각한다면 나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용서를 받았고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왜 다른 사람은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느냐. 이게 곧 뭐예요? 무너뜨리고 있고 짓밟고 있는 행동인 거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짓밟는 거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라고 말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짓밟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세우는 자가 아니라 허무는 자다 이 말이에요. 말이나 행동이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나를 용납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음성을 들으라 그랬어요. 예배 드린다고 성경을 좀 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계명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 그거는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위선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내 이웃도 내 형제의 허물도 용납하고 무조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아삽이 드린 기도가 주님이 발로 밟으시고 이 무너진 그 성전을 더 이상 악한 것들이 밟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 이 훼파된 것을 주님께서 다시 기억하시고 세워달라는 말을 구구절절히 합니다. 언제까지 그 대적이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1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14절에 리오야단의 머리들을 부르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는 것.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때 그 홍해를 갈르시고 광야를 가는 동안에 그들을 지키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요단강을 건너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들을 입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용, 사단, 머리를 깨트리시고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고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이 뱀, 마귀의 역사를 주님께서 다 부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 뱀을 밟는 권세를 주셔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다 제어할 수 있게끔 그들을 내게 잡아먹을 수 있게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사막에 사는 자들이라 그랬는데 광야에 사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은 광야와 같은 땅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이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도 사는 사람은 광야 가운데 있어도 뱀을 능히 짓밟을 수 있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물을 가르시고 바위를 쪼개시고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을 했는데 원본에는요 이런 말 없어요. 원본에는 샘과 큰 물을 가르시고 거센 강들을 마르게 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하시는 분이 샘과 큰 물을 가르셨다니까 광야를 통과하면서 바위를 쫓겠고 큰 물을 내셨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16절에 낮도 주의 것이고 밤대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였으며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늘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밤과 낮이 하나님이 손 안에 있음을 보여줬어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빛을 드러내셨어요. 자, 우리 속에서도 빛과 어둠이 나누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항상 빛이 되어 지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도 주관하시고 밤도 주관하세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빛 가운데 사는 자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이냐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아무도 나를 침범치 못해요. 물벽이 세워지고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신 그 경계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거한다면 그 경계를 정하신 그 십자가, 그 피발라진 경계는 사망권세가 결단코 들어와 침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는 여름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풍성한 여름이 빛의 세계가 이루어질 동안에 다른 곳에는 겨울이 있다라는 거예요. 겨울은 앙상한 나무만 남아있어요. 아무 이파리도 없고 아무 열매도 볼 수 없는 곳이에요.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 여름과 겨울을 나누신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 거하시겠어요? 빛에 거하시겠습니까? 어둠에 거하시겠습니까? 풍성한 가을을 곡식을 만들어낼 그 여름을 내 심령에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메마르고 이파리 하나 없는 추운 겨울에 내가 거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내 땅에 여름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겨울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땅에 빛으로 임하시는 거나 어둠으로 임하는 거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만을 주로 모시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걸 원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어지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끔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조금 뭔가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판단으로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판단과 예수님의 공의는 사랑이에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그의 백성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이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나라 한 백성이 되어지고 나만 무너졌다가 세워진 게 아니라 그들도 무너진 것이 세워지도록 내가 주 앞에 그의 통로로 그 사랑을 나누어서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바울에게 절하지 않은 남은 자가 되어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어떠한 것도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하시게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항상 모든 일에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생각하신다면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우리는 주 앞에 오늘 이 아삽이 19절에 말한 것처럼 맷비둘기 순결하고 순전한 비둘기 그런 자요. 우리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이 가난한 자의 목숨을 잃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언약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이 땅에는 포악한 자들이 그 포악한 것이 가득하고 학대받는 자들의 부끄러움 가운데 있지만 그 학대받는 자들이 부끄러움에 돌아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가난한 자가 궁핍한 자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도록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일어나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들이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말고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 떠드는 자의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해서 주님이 일어나시고 주님이 밟으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첫째는 내 심령 안에서 이와 같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무너진 내 주위의 영혼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우리가 뭐가 되기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도록,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정말 내가 택하심을 입은 자라면 사랑의 사람이 되셔야 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일을 이뤄가는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은 빛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로 주 안에서 사는 자, 날마다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용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리오야단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더 이상 뱀에게 속지 마세요. 더 이상 마귀에게 넘어지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자, 예수님만을 섬기는 자, 그 어떤 것도 나를 주장하고 흔들지 못하게 하셔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 무엇을 돌아보며 기도하겠냐? 바로 내 안에 나를 흔드는 주인이 내 생각을 흔들고, 그래서 나를 믿음 안에서 한다고 하면서 사랑이 아닌 가운데 행동한 것들 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생각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한 그러한 행동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면서 온전히 예수님은 나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내 것이 올라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우리 다 같이 놓고 오늘 또 말씀 들으시면서 생각되신, 감동받으신 거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아삽의 시를 통해서 또 아삽이 아직은 성전이 무너져 있는 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대적하시고 반드시 구원의 이름만을 높여야 할 것을 그가 시로 지어서 노래로 올려드린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주로 섬기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된 것을 주님 발견하게 하옵시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아버지여, 우리는 이 사랑을 입은 자요, 이 은혜를 입은 자요,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앉힌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누고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버지여, 참으로 나도 무너져서 예수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어지지 못하게 다른 영혼들도 무너뜨리고 짓밟는 일을 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 지시고 이 무너진 것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이 아삽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어떤 마귀의 역사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신 이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받은 바 사랑을 또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 하나 아멘으로 받았다 하면서 삶에서는 나타나지 않다면 아버지 그것은 다 헛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위선된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모든 자들에게 알게 하여서 무너진 영혼들을 세우고 회복시키고 주님의 그 성전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가를 주님도 기억하시고 우리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한 믿음으로 한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다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뜻하신 바 아버지 이 뜻을 우리가 잘 알고 말로만 믿고 뭔가 믿는다고 하기보다 삶에서 그 믿음이 어떻게 행실로 나타나야 될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나누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직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영광만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고 결단코 악한 자들이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아삽의 시를 통해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훼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너졌던 자요 참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지 못했던 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옵시고 우리를 용서하옵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거룩한 하나님만을 우리 안에 모신 자가 되어지고 결코 우리 안에서 어떤 악하고 더러운 것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세상의 것에서 온 것이고 아버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주장되어지지 못하게 하옵시고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로서 하늘에 앉힌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음받아져서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무너진 것들을 세울 수 있고 구원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모든 자들에게 전파하게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단 한 분 주가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옵시고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한 교회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직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만이 나타나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악인의 승리나 쾌계나 그 승리의 깃발을 흔들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루셔서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